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보자. 10장 5절. 이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주님이 세상에 임하시는 날이에요. 아멘.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세상에 임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 임할 때 너를 위해서 한 몸을 베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느 누구한테도 받을 증거가 없다는 거. 너희가 주를 믿고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산물과 너희의 행함의 모든 예물과 또 너희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받을 증거가 없다. 받을 증거가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날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던 것을 사람이 알게 된 날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행위는 은혜가 될수 없습니다. 은혜가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내어줘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도 오셔서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내 말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님께서 2000년 전 오셔서 한 몸을 예비한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어 그들로 영원히 살도록. 영광이로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히브리서는 또 주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날은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셔갖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대로 오라 그랬어요. 또 이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쳐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대.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2000년 전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어요. 이 생에 대한 죄악도 이기고, 이 생에 대한 우상도 제거하고, 이 세상에 대한 죽음도 죽이고, 이 세상과 상관없이 영원함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2000년 전 예수님은 드러내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은 자한테 부활함으로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을 밝히 보게 하였나니,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이 생명을 너에게 내어주기 위함이라. 아멘. 주님은 바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예비한 한 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온 거예요. 그 생명만이 이 생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 생명 외엔 이 생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생명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생명이 행하신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행하신 그 생명이 보이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므로 홀로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행해 오셨던 주의 종족으로 자신의 길을 삼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지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한테 내어주었어요. 또한 다른 소식은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셨고 그 못난 마지막 날에 아들로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였고 홀로 행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여 홀로 행하셨던 그 생명을 그 아들한테 내어주었고 아들은 그분의 종족으로 자신의 길을 삼았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아멘. 핵심은 결국 주님은 자신의 아버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 되게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선지서 시인이나 시편도 다 똑같이 야곱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 된
이삭의 하나님이 기록된 것처럼 성경의 핵심은 야곱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체를 주님은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것. 그 야곱이 그 은혜 받을 자라는 것. 그래서 2000년 전 주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증거도 받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주의 종들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아브라함의 행사를 보이는 것. 예수 나오죠. 그날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뿐이다.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는지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백성들로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게 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믿음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해산시켰으니 그 해산된 분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내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리라, 내가 너의 영광이 되리라, 내가 너의 의로움이 되리라, 내가 너의 영원함이 되리라, 내가 너의 길이 되리라, 내가 너의 생명이 되리라. 내가 이 생의 모든 죄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할 하나님이요 너의 방패요 너의 구원의 뿐이요 내가 너의 산성이요 내가 너의 요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의 완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라가야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한테 내려줄 수 있다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표현한 겁니까? 예수님 자체가 자신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한 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여 영원히 살게 할 것을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몸을 예비했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나 자신을 주로 한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너에게 주었고 너의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오늘날 내가 주는 것을 먹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줄 것이고 내어주는 그 자신을 먹는 자는 죽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빼놓고는 죽음 보지 않는다는 이상이 없었어요. 또한 죽어도 보란데도 없었고요. 내 살갗피를 먹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세상에 죽음 보지 않게 할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날이래요.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예수로 인하여 만나가 내리고 그 만나는 모든 자의 생명으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생명, 그 만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자요. 영원하다. 아멘. 이 날은 2000년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러 온 것처럼 이 날은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날이에요. 열방을 부르는 날이에요. 흩어진 만백성을 모으는 날이에요.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한다니 영화로다.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야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바로 예물은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린 것도 예물입니다. 예물은 꼭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농사를 짓고 자기가 수간 특산물을 가지고 주님께 갖다 드렸잖아요. 근데 주님은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피의 제사다. 주님은 보혈의 제사로서 피뿌림에 대해서 성경 말합니다. 선지서 서신도 다 피
피뿌림을 얘기하고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에도 피뿌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정결케 온전케 깨끗이 할 주님께서 예비한 준비한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왜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역사를 창세기에 기록해놨을까요? 바로 주님은 사람들의 수고한 모든 것을 받지 않는 날이에요. 이날은 바로 제사의 예물을 주님이 받지 않고 원하지 않는 날입니다. 오직 여러분에서 피해 제사 한 번만 예비했어요. 아벨이 드렸던 바로 어린 양의 제사입니다. 영광이로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는 네 쌓은 성을 헐고 네가 올라간 산을 낮추고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면 네 몸에 있는 모든 것을 제할 때 네 온몸이 네 얼굴이 나에게 반발하고 대항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을 다 볼 것이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여러분 자신이 행한 일을 높이면 안 되죠. 더라도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쌓아라. 나는 헐리라. 내가 아닌 모든 것은 내가 다 헐 거다. 너희 시작도 나요. 구원도 나뿐이라고 했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고 한 몸을 예비한 그 몸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시작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끝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시작이 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주님은 자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존재가 죄를 받아들였고 육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난 너의 시작이요. 난 너의 구원자다. 그러므로 네 마침은 나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한 날에 구원한 날입니다. 이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구원 받으면 안 날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으로 있게 한 자들을 다시 구원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너를 창조할 때도 나 홀로 행하였고 물론 구원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도 주님이 홀로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네 죄를 짊어졌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기로 해서 왔고 내어주기로 온 내가 너에게 나를 내어주는 날 내가 다시 오리라 하였노라. 근데 이게 왜 어려운 거예요? 안 그래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에 믿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영화 내가 그렇게 이루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본대로 오리라. 그대로 너희 땅에 응하게. 바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은혜 믿음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내가 이것을 다 이뤘다고 이미 성경은 선포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제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가 너한테 나타난 일만 남았다. 그것을 이루어 드러내는 날.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침은 그분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밖에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본대로 오리라. 그러므로 그날에 너희가 내게 믿음 보이겠냐. 여기서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너한테 보고자 하는 것은 그날에 내가 임할 때 너희가 내게 보일 것은 믿음뿐이라는 것.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주님은 믿음밖에 안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너희에게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고 너희가 그날에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문제는 주님을 알아야지만 해결돼요. 알면 의문도 없고 알면 의심도 없고 알면 아니다 하고 반발할 말도 없어요. 왜? 오직 믿음뿐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막연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고 지금 우리가 왜 이러한 상황에 처했고 우리가 또 이러한 상황 처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떤 은혜를 기다려야 되고 또 오실 은혜가 어떤 은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하나님을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브라함이 다 알았듯이.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그 믿음 보는 자한테 숨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른 자들은 몰라도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또한 이 날의 끝이 뭐가 되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 외엔 다른 믿음은 이 은혜 못 받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롯의 믿음도 결국은 그 은혜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아브라함만이 그 끝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날에. 그날은 바로 여기 써있듯이 세상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보일 건 믿음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나팔을 불게 되면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잊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걸 잊고 생명이 사망을 삼킬 것이다. 그렇게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한테 응하는 날.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사람은 썩을 자예요. 지금 이 사람은 죽을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인데 썩을 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인데 죽을 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은혜는, 기록된 구원은 믿는 자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기록된 말씀의 은혜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믿는 자는 상관이 있고 지금 여기 써 있는 내용은 믿는 자한테 말한 거죠. 내 이름을 믿고 있는 네가 지금 현재 썩을 죽을 몸을 지니고 있다. 근데 네가 지금 이 썩을 몸에서 썩지 않는 것을 네가 잊게 될 것이고 죽는 네가 죽지 않는 것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썩을 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입어서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걸 입어서 썩자고 죽지 않게 되는 바로 이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현실적으로 여러분 몸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그때 한번 바로 보세요.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잃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걸 잊게끔 하게 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한테 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썩을 자가 썩지 않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것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잊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은 썩을 삶이요. 현재의 삶은 죽을 삶이에요. 그런데 이 현재의 삶이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존재로 본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입고 있듯이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에요. 즉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만나는 날이고 그 말씀을 만나는 그날에 그 사람은 그 말씀에 믿음 보이고 믿음 보인 그 존재는 그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한 그 땅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그 구원, 그 산물 내고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날에 너희가 그렇게 끝마치게 되게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땅에 이루어져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할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 거하여 그 말씀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루어지게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영화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부모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여러 신들이 있는 곳에서 있었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또한 가족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행하고 있는 그 사회생활로부터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계를 떠나 바로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그 말씀에 믿음 보여 결국 그 영광을 본 자. 썩을 자가 썩지 않는 있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있고 생명의 사막을 삼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모든 것을 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그때 모든 행실을 삼킨다는 거예요. 삼킨다는 것은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은 여러분한테서 여러분이 보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서 홀로 행하신 여러분을 삼킨 예수의 생명을 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받을 구원의 은혜니라. 영광! 아멘! 이것이 바로 단순하고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때 여러분의 열심과 특심도, 여러분의 인생관도, 여러분이 배운 것도,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단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할 때 여러분들이 관여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관여할 수 있는 건 믿음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할 건 믿음뿐입니다. 어떤 행실도 어떤 것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에 도움될 수가 없어요. 호산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그 구원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러 다시 온대요. 이날에 주님은 예물과 제사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고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난 너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 자, 어떤 몸을 예비했을까? 주님은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노라. 회개하고 또 그 행위를 또 하고 회개하고 또 그 행위를 행하는 속죄제. 말로만 주님 앞에 의식을 치르며 회개하는 속죄제. 그리고 전체 여러분들의 모든 희생과 모든 것을 행하는 그리고 번제함. 네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난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네가 행한 행위는 기뻐하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는 자, 홀로 행한 자, 태초의 말씀.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번제, 속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홀로 행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함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행함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내가 성경에 기록해놨다. 내가 기뻐하는 자가 누군지. 말씀이다. 나는 네 몸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네 안에 그 진리가 쓰는 것을, 네 안에 그 진리의 산물을 내는 것을, 이것이 나의 기쁨인 것이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라. 받으마자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행한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이 행해놓고 그 기뻐하는 일을 해놓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행해놓고 스스로 그것을 만족시키며 그것으로 스스로 자신을 위안했던 여러분 자신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기쁘게 한 것이 주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주님 받지 않는다고 불쾌하기고 기분 나빠하는 것은 네 문 앞에 제가 엎드리고 있느니라 너는 네 죄를 다스리라 했던 가인의 죄니라. 주님은 흘린 자신의 피로 그 예물로 바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할 것을 알게 하고 기뻐할 것을 내어주어 그 피의 제사로서 어린애의 제사로서 주님은 받으려고 그러는데 얼굴이 붉어지면 어쩌면냐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죄를 다스리고 온전히 믿음 모일 자 주의 영광이 설치하라.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 바로 이유가 그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때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벨의 제사예요. 어린 양의 제사.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특산물을 가져왔고 주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로만 준비했던 가인이 그걸 받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얼굴이 붉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은 뭐예요? 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은혜 몇 푼다는 건 좋은데 은혜도 은혜지만 내가 한 일을 이렇게 아무것도 좀 대하는 게 너무 불쾌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그런 행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켜 기록했대 나를 위해서 준비한 한몸 주님이 세상에 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는데 예비한 몸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로 끝나리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두루마리 책이 자신을 가르쳐 기록되었다고 표현해요. 이 책은 나의 시작과 또한 나의 구원과 나의 마침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시작했던 우리가 그분이 아닌 것으로 마친 것이라 결국은 그분을 마친다는 거예요. 이제 육체가 나선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대는 내가 너희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예수님만 우리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위해서 예비한 거고요. 결국은 행하실 분은 한 분이에요. 나는 죽고 이제 행할 자는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도 똑같은 지금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만 높인 것처럼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예수님만 자신 안에 거하게하는 날이에요. 이제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어? 나를 위해 사람이 예비한 몸이네. 내가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사. 나로 아버지 뜻을 행하게 하고 나로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네. 이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는 예수라.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위에 말씀하기를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를 원치 않는다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이는 다 사람이 자신의 행함으로써 자신의 행실로써 행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행해서 드리는 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겁니다. 교리를 따라 드리는 거고 성경에서 말한 것은 사람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지 여러분의 행함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여러분이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야 행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우상이다. 인정합니다. 이것은 악이다. 인정합니다. 자,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이 모든 행실이 여러분이 행한 모든 수고하고 피땀 흘려 수고했던 모든 희생과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래요. 여러분이 해왔던 모든 것이다. 이건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다음 절에.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는 지금 율법을 따라 드리는 네 모습을 폐하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둘째로 세우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바로 그분을 세우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를 변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 희생을 드리고 열심을 드리고 피 흘림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온갖 수고했던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의문에 속한, 의식에 속한 율법을 따라 드리는 행위래요. 그건 우리가 행한 행위예요. 근데 이 행위를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폐하고 지금 우리의 이 행실을 폐하고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는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는 썩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는 죽지 않는 바로 그분의 행사를 우리가 임날 이 율법을 따라 믿음 생활하며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 생활하던 우리의 행실로 열심을 내고 우리의 행실로서 주 앞에 나가려고 했던 이 모습을 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없이 하시고 이 생명 자체가 사망이에요. 사망. 어차피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우리는 썩고 죽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이 바로 썩고 죽을 이 모든 걸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 속에 나타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기도된 말씀은 응하는 날 영광 아멘. 결국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는 그 둘째 것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게 네 땅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홀로 행한 나의 영광을 네 땅에 구하게 하리라. 이것이 진리니라. 아멘. 자, 내용 감사합니다. 아멘.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랑 똑같죠?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거 있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거 있고 생명이 사망을 상쾌받게 하는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한테 응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는 건 독생자의 영광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귀로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산물을 낸 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는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렸고 그 내어드린 주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로 인하여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이깁니다. 이기고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보좌에 앉는 것은 내가 너를 앉게 했지만 그 앉은 모습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게 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 바로 주님이 임하신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뜻을 쫓아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자 하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내어준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해진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진 자들이에요. 이 거룩해진 자들의 고백을 잘 보세요.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제사를 맨날 드리고 있지만 맨날 예배드리지만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전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재산 받고, 예수의 십자가 못 박으로 말면 우리가 나음 받은 자인데, 지금 그 은혜를 전하는데, 우리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니요? 이미 주님이 없게 했는데? 이렇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주님께 재산 받은 건 맞고, 주님의 은혜로 단번에 구원 받은 건 맞다. 근데 그분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렸는데, 넌 어찌하여 너를 구원한 그 죄 가운데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그 여러분들은 그 죄를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실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도, 예물도 여러분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없게 하지 못했던 나의 신앙관에,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믿음에 이러한 일을 하신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늘 우편에 앉았느니라. 그 위에 자기 원수가 반지상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히 된 자들을 한 제물로, 십자에 달린 예수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하늘자, 하늘 치하다. 예수라 오죠.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이 사람이 아닌 예수로, 이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예수로, 그 예수로, 예수로 끊임없이 한 제물로 거룩히 된 자들을 영원히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영원히 살아갈수록 영원히 주님이 통곡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아멘! 여러분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한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처럼 변케 하려고,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하나님 미리 정한 거야. 그 예수로 행하라, 예수로 행하라, 예수로 행하라, 예수로 행하라, 계속 빛을 옮깁니다. 예수로 행하라, 예수로 행하라. 그리고 이건 사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그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다 옮긴 다음에, 잘 보세요. 그 예수로 영원히 경고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이 시원하다. 우리의 정답은 바로 이 14절입니다. 보세요. 한 제물. 예수로 영원히 경고케 하려고 그래. 예수로 말미암아 썩지 않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속에 살게 된 자들을 주님이 영원히 온전히 경고케 하셨다. 이 14절은 예수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영원히 온전히 하는 일을 하셨대요. 말로만 온전히 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로 주님께서 거룩하게 되게 했어요, 그들을.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예수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게 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대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로 세운 자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자예요. 그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들을 온전히 했다. 예수로! 하나님이 예수를 자신으로 영원히 온전히 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게 되는 날이다. 그러므로 아니면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알게 된 것은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이 놀라운 애가 너희 땅에 이사할 줄이다. 이것이 주님이 세상에 임할 때 일어날 역사여, 세상에 주님이 임하실 때 한 몸을 예배하셨던 것은 바로 그 예수로 거룩하게 하고 그 예수로 영혼을 영원히 온전히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알지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귀로 듣는 것에 확신을 갖고 더욱더 그 확신 통해서 믿음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받아가자, 받아주자. 감사합니다. 고마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은 이 모든 걸 준비하셨고, 이제 모든 걸 준비한 이것을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사, 이 모든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헤아릴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 귀로 듣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서 그대로 산물을 낼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안에 진리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온전히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이다.